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오 마녀 안에 계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임과 선한 능력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등 학문에 속하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고등 학문에 속하는 위의 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과거 악한 세상 권세들의 지배 아래 살 때는 세상의 일을 구했지만 이제는 그들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위의 것을 찾고 바라라는 권면입니다. 위의 것은 단순히 천상적이거나 비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위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곳입니다. 즉, 위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명령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명령과 결합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신성에 충만한 가운데 만물의 으뜸이요 교회의 머리로 통치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주와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세계관이 확고한 자가 예수님을 굳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틀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어서 3절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영합한 성도의 현실을 묘사하는데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문장에서 요지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통치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에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통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된 교회로 생명 가운데 자라나는 과정 또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욱더 궁극적인 실체로 부활 승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세상에 나타나셔서 사망을 물리치실 때 그의 성도들도 감추어졌던 생명이 부활의 몸으로 드러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소속되었다는 정체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명령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데 동원되는 몸의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좇는 삶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생각뿐 아니라 행실도 멈추라는 뜻입니다. 멈춰야 할 행실들은 구체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것들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성적 질서를 파괴하는 악덕들로서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성적 욕망이 뒤틀린 상태들을 나타냅니다. 특히 바울은 탐심을 뒤틀린 욕망들 중 맨 끝에 언급하며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는데 이것은
탐심을 성적 욕망들의 저변에 있는 근원적 욕망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며 근원적 욕망의 정체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숭배로 규정하는 그의 시각을 나타냅니다. 하늘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의지하지 않고 우상숭배적 탐심에 빠져 땅의 것을 추구하며 각종 악덕을 저지르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살아난 이제는 우상숭배적 삶에서 나타낸 모든 행실을 의복 벗듯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히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악덕을, 즉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를 언급하는데요. 바로 뒤에 나오는 비방과 부끄러운 말은 입에서 나오는 언어적 악덕을 가리킵니다. 본문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권면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면 진리로부터 멀어져 우상 숭배적 탐욕에 빠지고 각종 악덕을 저지르게 됩니다. 거짓말을 멈추라고 명하는 근거를 바울은 두 개의 분사 구문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이들이 속한 영역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들의 인격과 삶 또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우상숭배적 삶에 빠져있던 옛 사람과 그 행위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데 곧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부합한 지식을 가지도록 새롭게 됨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지식에 도달하도록 새롭게 되는 것은 인간됨 자체의 실현이기 때문에 인종과 지위에 따른 차별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의 공통 분모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원이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 즉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임시 거주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루하루 멀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멀어져 가는 것에 헛되이 수고하는 삶을 살기보다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